안녕하세요. 스프링 데이터 JPL을 이용한 웹 개발을 설명할 김현빈입니다. 오늘 목표는 데이터 JPL의 개념 이해, 데이터 JPL을 사용한 API 설계 및 개발을 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입니다. 자바, 스프링 부트, 스프링 데이터 JPL이 MySQL이 되겠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의 개념 이해입니다. JPA는 기술 명세서입니다. JPA는 Java Persistence API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정의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시 말해, JPA는 특정 기능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는 JPA를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모듈입니다. DB에 접근할 때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레포지토리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JPA를 한 단계 추상화시킨 레포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형 DB는 JDBC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 개념을 한 단계 추상화한 것이 하이버네이트입니다. 하이버네이트를 더 간편하게 쓸수 있도록 한번더 추상화한 것이 JPA이고, JPA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추상화시킨 것이 스프링 데이터 JPA입니다. 저희는 레포지토리를 시각화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Student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ID라는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 있을 것이고, Name, Student Number, Department 총 3개의 요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개발할 API 목록입니다. 스튜던트를 생성하고 검색할 것입니다. 검색하는 항목들은 ID, Name, Student Number, Department별로 검색할 예정입니다. 스튜던트를 또한 삭제하는 것을 또볼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스튜던트라는 모델을 미리 설정해 개발해 놨습니다. ID는 이제 기준이 되는 ID의 넘버로 자동으로 생성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할 수 있도록 Generated Value라는 것을 인터페이스를 미리 설정해 놨습니다. 또한 밑에 것들 또한 Name, String형 Name, Int형 Student Number, String형 Department가 있고, 나중에 이후에 그 스튜던트를 DB에 저장시킬 때 필요한 빌더 또한 미리 정의해 놨습니다. 레포지토리를 보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스프링 데이터 JPA를 추상화한 레포지토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JPA 레포지토리를 익스텐지하여서 사용할 예정이고, 저희가 시각화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로 구현했습니다. 먼저 스튜던트를 생성하는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생성하는 코드는 스프링 데이터 JPA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코드 설명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튜던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스튜던트의 이름과 학번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릴 때 요소들의 차별성을 두며 이렇게 스튜던트라는 것을 빌드하였고, 그 빌드한 스튜던트를 스튜던트 레포지토리에 save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DB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었던 검색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find student by ID 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먼저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저희가 찾는 아이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DB 안에 있는 모든 스튜던트의 정보를 갖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레포지토리 안에서 find all 해서 모든 스튜던트를 갖고 옵니다. 또한 저희가 찾은 스튜던트를 정보를 넣어줄 finded student find student라는 것을 하나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student를 하나 이렇게 초기화 시켜 죽은 후 반복문을 돌며 저희가 찾는 스튜던트의 아이디를 아이디와 비교해 아이디가 같을 때에는 저희의 find student 안에다가 저장해 주고 반복문을 종료해 줍니다. 이후 저희가 찾은 find student를 리턴해 주면 JPL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를 이용하여 학생을 찾는 함수가 완성됩니다. 이후에는 JPL을 사용하여 find student by id JPA 것을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 JPA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student의 student를 정의해주고 student repository에 find by id 라고 미리 정의된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이 이유 안에 아이디를 넣어주고 이 함수를 이 아이디에 상응하는 아이디가 없을 경우 예외 처리를 저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이후 스튜던트를 리턴하여 반환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두 개의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다시 가동시켜주고 이 스웨거를 사용하여 우리가 찾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온라인 상에서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디 1번인 친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1번인 친구의 이름은 빈이고 학생 번호는 20192-36777이고 학과는 소프트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JP를 사용한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1을 넣어준 후 키면 동일한 결과값을 얻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1줄의 코드를 사용한 반면 데이터 JP를 사용했을 때는 단 4줄만에 코드를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프링 데이터 JPL을 사용하면 많은 코드를 줄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을 통해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드 스튜던트 바이 네임 그리고 저희가 찾을 학생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의 리스트를 갖고 오고 반복하면서 스튜던트의 이름이 네임과 동일하다면 find student 안에 스튜던트를 넣어주고 반복문을 종료시켜줍니다. 이후
저희가 찾은 find student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스프링 데이터 JPL을 사용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ind student by name JPA 스트링 네임을 파라미터로 받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같이 스튜던트를 스튜던트의 레포지토리에서 find by name 하고 네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전과 같지 않게 이번에는 빨간 줄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스프링 데이터 이 스튜던트 레포지토리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사용한 getByID 이런 것들처럼 JPL 레포지토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요소들이 아닌 함수들은 저희가 다시 정의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튜던트 get student by name 이라는 함수를 해주고 이게 요 파라미터로는 name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find by name 이라는 것을 요 인터페이스 안에 정의해주고 다시 돌아가 보면 요 빨간 줄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찾은 반환받은 값을 리턴해주면 이름으로 찾는 두 함수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디로 찾은 것처럼 스웨거를 사용하여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다시 켜주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요 이름으로 찾는 두 가지가 또 찾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프링 데이터 JPL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빈, 아까 1번 인덱스였던 이름 빈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찾는 정보가 여기 잘 넣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튜던트 넘버를 통해 검색하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코드들은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놓고 먼저 JPL을 데이터 JPL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student by number 라는 이름으로 정의해주고 int student number 고 아까 위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가져와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며 만약에 스튜던트 넘버 중에 우리가 찾는 스튜던트 넘버가 있다면 find 스튜던트에 넣고 스튜던트의 정보를 저장하고
브레이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find student를 리턴해 줍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JPL을 사용하여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인드 바이 스튜던트 넘버.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find by student number는 student 레포지토리에 정의되지 않은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 빨간 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스튜던트를 찾았기 때문에 리턴해주면 됩니다. 컨트롤러를 작성해주겠습니다. 크로스 오리진을 넣어주고 찾는 것이기 때문에 get mapping student 하고 number 하고 여기에 student number 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이후 public student find student by number int pass variable은 student number이고 int student number를 받겠습니다. 이후 return student service에 서비스에 find student number by student by number 해서 이 안에 파라미터로 이것을 넣어주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이 앞에 JP를 넣어주고 JPA를 넣어주고 find JPA를 하면 하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student num이라고 DB에 작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student num이라고 넣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새로 고침하면 이 두 개가 요 넘버가 작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1번이었던 빈 친구의 학번호 너비 2019 236 77을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빈 2023 236 77 라는 정보를 받아오는 것을 볼 수 있고 JPL을 사용한 것을 사용해보면 2019-23-677 하면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갖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스프링 데이터 JPL을 사용한 코드와 사용하지 않은 코드의 코드의 양이 차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과 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학과는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리스트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find students by department 하고 여기에 string
하고 여기 디파트먼트를 해줘야 합니다. 먼저 리스트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스튜던트 하고 스튜던트 리스트 하고 또 리스트를 또 하나 추가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트는 두 번째 스튜던트는 모든 DB 안에 저장된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갖고 오는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레포지토리에 find all 해서 for 만약에 스튜던트의 이 디파트먼트랑 같다면 스튜던트 리스트에 스튜던트를 넣어라. 이 이후 이 포문이 끝났을 땐 스튜던트 리스트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프링 데이터 JPL을 사용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리스트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JPL을 붙여줍니다. 디파트먼트를 찾고 리스트 제 스튜던트 리스트 find 스튜던트 레포지토리 find all by department라는 것을 넣어줍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여기 인터페이스에 돌아가 이번엔 리스트형 정의해주면 여기에 빨간 줄이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스튜던트의 리스트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자, 컨트롤러로 가보겠습니다. cross origin 그래서 get mapping student to depart want to라는 것을 하나 정의해주고 public list student find 스튜던츠 바이 디파트먼트 하고 여기에 파라미터로 디파트먼트를 넣어줍니다. you return 스튜던트 컨트롤 서비스에 find 스튜던츠 바이 디파트먼트 여기에 s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패스 배리어블을 안 넣네요. 패스 배리어블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넣어주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복사를 해주고 여긴 JPA를 넣어주겠습니다. find 여기 뒤에도 JPA를 넣어주고 대신 find 스튜던트 by department jp 함수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서버를 꺼줬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디파트먼트 JPA를 데이터 JPA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의 정보가 이렇게 쭉 받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여 작성한 코드 또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정보가 이렇게 쭉 서버에서부터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턴트를 삭제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비스에서 작성한 코드를 접어주고, 트랜잭셔널, 퍼블릭, 보이드, 딜리트, 스튜던트 바이 아이디. 아이디를 받아주는 것을 그래서 레포지토리 스튜던트 레포지토리고 딜리트 바이 아이디 그래서 여기 아이디를 넣어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컨트롤러에 가서 크로스 오리진 딜리트 매핑 스튜던트 딜리트 아이디 작성해줍니다. 퍼블릭 보이드 딜리트 스튜던트 바이 아이디 그래서 패스 베리어블은 아이디고 인트 아이디 그래서 리턴 스튜던트 서비스에 딜리트 스튜던트 바이 아이디 줍니다. 보이드니까 리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프링 서버를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딜리트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1번이었던 친구가 스튜던트 0번인 친구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친구를 삭제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101번 친구를 검색해 보면 아무 정보도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제공하는 딜리트 바이 아이디라는 것을 사용하여 삭제 동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디파트먼트 데이터 JPA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의 정보가 이렇게 쭉 받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여 작성한 코드 또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정보가 이렇게 쭉 서버에서부터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턴트를 삭제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비스에서 작성한 코드를 접어주고, 트랜잭셔널, 퍼블릭, 보이드, 딜리트, 스튜던트, 바이, 아이디. 아이디를 받아주는 것을 그래서 레포지토리 스튜던트 레포지토리고 딜리트 바이 아이디 그래서 여기 아이디를 넣어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컨트롤러에 가서 크로스 오리진 딜리트 매핑 스튜던트 딜리트 아이디 작성해 줍니다. 퍼블릭 보이드
delete student by id. 그래서 pass variable은 id고 int id. 그래서 return student 서비스에 delete student by id 줍니다. 보이드니까 리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프링 서버를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딜리트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이었던 101번이었던 친구가 스튜던트 0번인 친구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친구를 삭제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101번 친구를 검색해 보면 아무 정보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프링 데이터 JP에서 제공하는 delete by id라는 것을 사용하여 삭제 동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